간밤 뉴욕 증시가 4월 이후 처음으로 4월 연속 올랐습니다. 주간 실업시장 지표 개선과 일부 소매점의 6월 판매가 크게 증가한 점이 호재였습니다. 다우는 1.2% 추가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 3분기 경제 성장률은 거의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수지 흑자폭도 11년 내 최고 높은 3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제 위기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로 국가 채무 가운데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10년 새 4배가 늘어나 내년에 200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내년부터 재정 건전성 노력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의회 제출한 상반기 주요 교역국의 경제 및 환율 보고서에서 미 달러화 대비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평가 절하돼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텍스의 최일인입니다. 7월 옵션 만기일이었지만 글쎄요. 마녀의 특별히 안 좋은 심술도 또한 커다란 선물도 없이 무난하게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귀추가 주목됐던 프로그램 쪽은 600억가량 소폭이나마 오히려 매수 우위로 끝이 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장중 흐름만 봤을 땐 역시 1700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일단은 다시 한번 확인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개선된 움직임이 보여졌었죠.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현물을 사주었고 무엇보다 선물을 6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을 시켰는데 장중에 8,000계약 이상, 종가 기준 6,000계약 정도 사주면서 프로그램의 매수 우위를 이끈 장본인이 되었었습니다. 자, 하지만 마드 지수대에 대한 1,700을 안고 있는 어제 또한 오늘 옵션 만기 변수는 지났지만 오늘 새로운 또한 금통위 변수를 안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 금요일장 또 특징이 있습니다. 약하게 모습이 전개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전개가 될는지 보기 전에 어제 양시장 마감 지수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보죠. 네, 코스피는 23포인트 정도 뛰어서요. 1698포인트, 이제 1700에 2포인트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 우위를 기록한 가운데 어제 역시 플러스로 끝이 났는데 아직까지 490도 회복이 안 된 그런 상황이죠. 원달러 환율은 8거래일 만에 아주 많이 급락했습니다. 1210원대 밑에서 놀고 있는데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고 라는 어떤 영향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엔 뉴욕 외환에서요. 유로화가 1.27 위에까지 장중에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 초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아 증시의 끝난 마감도 한번 볼까요? 네, 대부분이 반등을 했지만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4월 만에 약보합의 모습으로 좀 아쉽게 끝이 났습니다. 역시 정부의 긴축 우려가 있었고요. 일본의 니케이는 한 달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죠. 2.7%나 급등했습니다. 대만도 역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네요. 자,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가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의 다우지수는 지금 4월 이후 처음으로 4월 연속 올랐다고 하는데요. 한 120포인트가량 추가적으로 100포인트 이상 지수를 더 회복을 시켜놓았습니다. 소매 관련해서 실적 호재도 있었고요. 주간으로 나오는 고용지표도 개선됐습니다. 이 같은 지수 기억하면서 오늘장 전략 한번 세워보죠. 네. 그 전일 우리 증시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좀 덤덤하게 조용하게 혹은 더 좀 긍정적으로 무난하게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중의 변동성도 뭐 거의 없었는데요. 미국의 실적 모멘텀 때문에 외국인 기관의 쌍끌 매수가 나왔고 장 초반부터 1700을 한번 터치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1700을 단 한 2포인트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시점. 아쉽게도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전통적으로 약하기 쉬운 금요일장을 맞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 장은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같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김학현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뭐 뉴욕인데 추가적으로 올랐고 우리도 1700 바로 코앞인데 오늘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뉴욕 증시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간단하게 장 보신다면요. 네, 추가적인 상승은 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700포인트를 불과 2포인트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은 뭐 시초 지수부터 아마 그 1700포인트는 무난하게 돌파하면서 출발한 이후에 뭐 적어도 음봉이 나기보다는 뭐 아주 높게만 출발하지 않는다면 양봉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하루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최근에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 대비해서 그 낮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좀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낮은 변동성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냐면 네. 해외 증시가 반등을 할 때 상대적으로 덜 반등하는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거 안 좋다는 이제, 얘기시네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보면 해외 증시 대비해서 좋은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외 증시 빠진 거에서 비해서 안 빠진다 그래서 견주하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됐었는데. 예, 예. 전체적으로 보면 해외 증시 대비해서 뭐 그 6월 한 달간 상당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네. 예, 지금의 해외, 지금 그 최근에 한 일주일간 나타나고 있는 해외 증시 대비해서 부진한 모습은 해외 증시와 어느 정도 키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중국이 2% 전후로 급등한 화요일의 경우에도 국내 증시는 0.57% 상승하는 데 그쳤고, 네. 전전일 미국과 전일 일본이 3% 전후로 급등을 했는데, 네. 국내 증시 1.37% 상승에 그쳤습니다. 상승에 해외 증시 반등에 둔감한 이런 양상으로 단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뭐, 단기적으로는 그리 좋은 시그널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나쁜 시그널은 아니다. 왜냐하면 해외 증시 대비해서 큰 폭의 그 아웃퍼포먼 주가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좀 그 키맞추기가 진행되면서, 위축되고 있을 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왜 위축되고 있는지 말이죠. 우리 김학현 차장님께서 잘 해주시는 수급과 또한 주도주 분석을 통해서 장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로 하죠. 예. 먼저 수급 양상을 보면요. 지난 6월 달에 한 달 내내, 월 초반에는 이 외국인들의 매수도 주도를 했었지만 후반으로 네. 접어들면서 이제 해외 증시가 크게 부진하면서 외국인들은 매도세로 돌아선 상황이고 이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시장을 해외 증시 대비해서 큰 폭의 강세를 보이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큰 역할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 프로그램 매도가 주례가 됐는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 프로그램을 제외한 기간의 순수 매수가 최근에 큰 폭으로 유입되면서 시장의 하락을 어느 정도 저지했다. 네. 그나마 해외 증시 반등할 때 동반 반등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초에 뭐 1조 2천억까지 들어왔었는데 그래도 이제 해외 증시 대비해서 부진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들의 매수는 그 낙폭과 대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기관들이 좀 더 시장 반등에 자신감 있게 대응을 했다면 낙폭과 대주가 아니라 주도주 중심으로 매수를 했겠죠. 그러면서 시장도 좀 갔을 텐데. 예, 그렇죠. 예. 그 낙폭과 대주라는 것은 이제 LG 디스플레이라든가 LG 전자 뭐 삼성전자 뭐 이런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자신감이 있었다면 아마 그 기아차나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매수를 했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그 해외 증시 반등이 그 우려가 되는지 전일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그 6천 계약 가까이 그 매수를 했는데요. 네. 외국인들이 해외 증시 반등에 대해서 그 현물이 아닌 선물 중심으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 이유는 이제 선물이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시장이 언제라도 해외가 꺾이면 우리는 언제라도 팔겠다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주식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매도하지 못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충분히 단기간 내에 소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반등을 선물로 이렇게 반영해 나가는 양상은 외국인들 역시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나가고 있다. 시장 반등의 신뢰도를 낮게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주도주 안 사고 낙폭과 대주 사주는 기관 그리고 현물 대신 선물을 사주는 외국인 수급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도주에서도 뭐 마찬가지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주일간 지수가 한 1% 조금 안 되게 한 0.8% 정도 반등을 했는데 네. 자동차의 대형주 네 종목 중에서 기아차만 1%가량 반등을 했고 나머지 세 종목 모두 하락했습니다. IT에서 역시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정도만 1% 전후에 반등을 했고 나머지 8개 종목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결국 수급에 이어서 주도주의 변화 역시 그리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러한 국면들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위축이 됐을 뿐 중장기적으로는 아니다. 왜냐하면 시장과 해외 증시가 아닌 주도주와 해외 증시를 비교를 하더라도 해외 증시가 큰 폭에 하락해서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반해서 네. 이 주도주는 사실상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급등한 상태에서 옆으로 기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해외 증시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옆으로 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건 하야 증시가 좋은 모습 보일 때 올라설 또, 수 있든 훨씬 더 높게 올라설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의 사이클에서 사실상 주도주와 비주도주가 역시나 이번 주처럼 바뀌기는 쉽지 않다. 뭐 주도주에 대해서 뭐 급하게 어떤 뭐 교체를 얘기하거나 뭐 그런 섣부른 의견은 내지 않으셨는데 이번 주도 역시 좀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주가 견조한 것이 참 대견스러운 걸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뭐 소외 섹터들이 정말로 상대적으로 또 견조해 보이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어제는 뭐 단적으로 미국발 영향이었던 낙폭 과대였던 은행주, 또 뭐 철강, 조선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견조한 것 같단 말이죠. 따라서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드는 태양광도 있고요. 예, 예. 최근에 조선이라든가 뭐 태양광, 그리고 철강, 뭐 이런 인프라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반등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네.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이제 틈새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도주가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서 비주도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이런 틈새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틈새 시장에서 비주도주의 대표격인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미포조선 그리고 OCI, 현대제철, LS산전, SX엔진 이런 인프라주들이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라는 것이 한번 방향을 잡으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도주가 방향을 잡기 전까지는 이러한 종목들로 해서 좀 더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좀 멀리 보면 IT와 자동차가 역시 주도주인데요. 네. 시장은 계속해서 주도주, 기본적으로는 주도주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이 주도주가 방향을 잡기 전까지는 뭐 조선이라든가 철강, 뭐 이런 그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비주도주에서 뭐 단기적으로는 좀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그 주도주와 비주도주의 관계 그리고 시장과의 관계를 한번 그 과거의 경험적 사례를 통해서 간단하게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 2003년도부터 2008년 10월 달까지 이때 시기에 그 주도주는 인프라주들이었습니다. 그 네. 중에서 대표하는 것이 이제 현대중공업이었죠. 네, 그렇죠. 지금 비주도주의 대표주가 현대중공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주도주의 대표격이 이제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지난 사이클에서 시장과 주도주, 비주도주의 관계를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지수의 그 일봉을 보고 계신데요. 네. 2003년도, 2008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이 코스피 지수가 약 20%가량 반등을 했습니다. 네. 이 당시에 먼저 이 당시에 시장을 주도를 했었던 주도주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제가 좀 차트를 확대했는데요. 네. 2008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옆으로 내내 횡보를 하고 있죠. 네. 시장 대비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주도주가. 네. 이 당시에 비주도주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네요. 예, 예. 큰 폭에 급등을 했습니다. 약 30%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큰 폭에 아웃퍼포먼스 주가를 보여줬죠.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긴 하네요. 네, 그렇죠. 현대차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현대차도 이제 비주도주의 대표 격이었는데,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무려 저점 대비해서 한 50%가량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저점에서 이제 1550불을 봤을 때, 네. 저점에서 1700포인트까지 많이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이 상당히 비주도주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비주도주 중심의 장세가 뭐 계속될 것인가? 네. 뭐 일부에서는 뭐 주도주가 이제 밖에 나가고 있다 다시 밖에 나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예. 있는데요. 이 하나의 사이클에서 주도주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앞서도 이제 현대차나 삼성전자의 차트를 이후의 차트도 간단하게 보셨는데 네. 이후에 현대중공업이 꺾이니까.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금방 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신저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의 사이클이 끝났었던 2008년 10월 900포인트 이하까지 내려갔던 저점을 기점으로 해서 네. 그때부터 드디어 이제 주도주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도주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도 중심으로 좀 계속해서 기본적인 시각은 가져가야 된다.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리스크를 좀 크게 감내할 수 있다면, 혹은, 계좌의 많은 비중이 아니라면, 네. 이 비주도주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해나갈 필요는 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주도주는 뭐 사이클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될 것 같다. 단기적으로 또 다른 역시 투자 금액 좀 실탄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역시 반짝반짝 움직이는 데 대한 빠른 대응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종목을 중심으로 들어보죠. 아까 뭐 조선, 철강 이런 인프라주들은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오늘 그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SX엔진인데요. 네. 사실 두 종목을 가지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현대제철과 SX엔진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그 매력도는 현대제철이나 SX엔진이나 비슷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현대제철은 모두 아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새롭게 소개 차원에서 SX엔진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발주들인 이 조선주들에 비해서 그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의 SX엔진의 자회사들이 직접 진출해 있기 때문에 곧 위안화평가 절상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 수혜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두 번째로는 그 SX그룹주들은 상당히 그 그룹사들의 주식들끼리 연동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맞아요. 다 같이 올랐다가 다 예. 같이 빠지고 예. 그렇죠. SX조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조선사들의 주가와 연동되기보다는 SX그룹주들하고 맞아요. 연동되는 네.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룹사의 재무 리스크가 그 SX 유럽의 싱가포르 상장 예정으로 해서 올 10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재무 리스크가 꽤 경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뭐 SX 그룹주가 이 성장, 높은 성장성을 보여온 그룹주이기 때문에 이 재무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려가 상당히 많았는데, 어쨌든 SX 유럽의 싱가포르 상장 예정은 재무리스크 경감의 큰 호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그룹사가 지금 사업 부분을 크게 다각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각화를 통한 안정성을 또 제고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2분기 실적이 6분기 사상 최고 실적인 순이익 250억 내외를 기록하면서 하반기에는 분기당 300억 이상의 영업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증권사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하반기 실적 역시 계속해서 개선될 여지가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트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점 바로 밑에 있네요. 네, 전고점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근데 전고점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고 전고점이라는 사실이 그 어느 정도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 통상 그 급등하는 주가 특히 최근과 같이 기관들이 주도를 하면서 급등하는 경우에는 매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눌림목이 진행되지 않고 곧바로 그 신고가를 내는 경향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이제 그 단계 급등이라는 포인트보다는 강성 투자자가 어떻게 지금 매수를 했고 이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추산을 해보면 네. 강성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7월 초에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특히 이제 거래량이 급증한 날을 보면은 7월 5일인데요. 네. 7월 5일의 주가는 그 저가가 23,200원부터 24,300원까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 기간 매수를 고려를 한다면 아마 기간의 평균 매수 단가는 낮게 잡아도 23,000원 부근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SX 엔진 이 분봉을 통해서 보면 그 오늘 아침 시가가 뭐 24,600원, 700원, 뭐 800원, 25,000원 아래에서 뭐 시작할 경우에는 네. 시초가에서 따라잡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시초가 오늘 같은 경우는 시초가 너무 높게만 한 1% 전후에서만 출발을 한다면 네. 시초가에 뭐 좀 들어간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큰 비중을 지금 비주도주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 부분을 들어간 다음에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네. 만약에 23,000원 부근 기간의 평균 매수 단가로 판단을 하고 있는 23,000원 부까지 하락을 한다면 네. 그 부근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그 매수한 수량만큼이 아니라 수량 균등이 아니라 금액 균등의 원칙을 따라서 23,000원 그 23,100원 200원 부근에서는 네. 그 부분에선 손절매를 하지 말고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뭐 내려오지 않고 곧바로 올라간다면 일단 매수한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해서만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만 더 늘리지 말고 예, 예, 가져가는 이러한 전략을 좀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 1% 전후로 해서 오르면 시초가에서 한번 잡아보자. STX 엔진 다시 한번 23,000원 정도 안 깨고 그 정도 언저리 오면은 추가적으로 담은 물량만큼 한 번 더 담는 전략 얘기를 하셨습니다. STX 엔진까지 잘 들었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개별주 그리고 테마주 얘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김진홍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정말 열심히 현대건설 M&A 관련해서 움직일 만한 종목, 두 종목, 현대건설과 현대 엘리베이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히려 그날이 고점이지 않았나 싶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천드릴 때도 범위를 약간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눌릴 때마다 많이 매수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까지도 아직 매수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러면 지난 종목 제가 현대 건설 M&A 이슈에 대해서 종목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 말씀드렸는데요. 네. 한번 AS 차원에서 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요. 네. 우선 현대건설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추세가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그 눌림목 자리까지, 그러니까 조정받는 자리까지 왔고요. 그래서 네. 분할 매수가 다 매수가 됐고, 근데 단기적으로는 우선 57,500원 선이 깨지면은, 이거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57,500원이 깨지면은 조정, 기간 조정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짧게 하시는 분들은 손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55,000원까지는 추가, 오히려 55,000원까지 빠진다 하면은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55,000원이 깨질 때 그때 이제 이 종목은 추세가 끝났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현대건설 아직도 M&A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현대 엘리베이터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현대 엘리베이터 역시 추세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눌릴 때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였고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뭐랄까요 긴 밑꼬리가 있는데 네. 네, 매수세가 아직 있다는 걸로 판단되고요. 역시 추세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번 소개드린 이후에 이제 현대그룹의 은행권 대출 중단 문제가 터졌습니다. 뉴스가 맞아요. 좀 나왔는데 단기적으로 네.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네, 좀 이게 길게 갈 경우에는 약간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M&A 이슈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 역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고 추세가 안 깨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언급해 주셨던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 한번 다시금 종목 점검을 받아보았습니다. 오늘 새롭게 얘기해 볼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이번 주는 제가 마땅히 테마주나 어떤 큰 뉴스거리를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좀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그래서 찾았던 뉴스가 덜 오른 실적주에 주목하자라는 기사가 한국경제에 괜찮습니다. 네, 예. 괜찮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그쪽 뉴스에 실려가지고 네. 네, 제가 그 뉴스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우선 3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 전망되는 기업들을 이렇게 언론사에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종목들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하이닉스, 대한항공, 글로비스, 제일모직, 뭐 서울반도체, 네. 네오이즈 게임즈 등등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고 실제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두 종목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시간이 남으면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려 비교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번 뭐 네. 2분기, 3분기까지도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본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종목 중에서 한 두 종목 정도 많으면 세 종목까지도 좀 봤으면 싶은데요. 네, 우선 제가 두 종목을 좀 자세히 준비해봤는데요. 네. 바로 하이닉스와 네오이즈 게임즈가 되겠습니다. 뭐 다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잘하시는 종목이고 네오이즈 게임즈는 실제 제가 예전에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종목은 기회가 오면은 계속 관심 갖고 있다가 매매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또 굉장히 좋고 유명한 종목이지만 다시 기회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디램이나 뭐 플래시 메모리를 제조하는 전문 업체가 되겠고요. 네.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정말 국민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천을 드리게 된 이유는 네. 이제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부분과 그리고 지금 저가 매력이 다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가 매력이 발생을 했고 기관과 외국인이 굉장히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매도 속에서도 지금 주가가 굉장한 방어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설 때 굉장히 빠른 상승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 네, 하이닉스가 지금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이 팔 때가 매수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수가 네. 같은 경우는
역시 약간 범위는 좀 긴데요. 네. 그러니까 중기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도 보셔도 좋기 때문에 매수가를 좀 넓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24,000원에서 26,000원 사이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8,000원, 그리고 2차는 3만원, 그리고 3차는 32,000원까지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절가는 네. 24,000원 정도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현대건설이나 뭐 현대 엘리베이터 때도 이렇게 범위를 제가 넓게 말씀드리니까 매수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네네. 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제가 제시해드린 범위 내에서 음봉일 때 네. 음봉일 때 매수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가격이 좀 올라도 상관없습니다. 올라도 음봉일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오른다고 보는 종목들이지만 네. 조정까지도 그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봉일 때는 매수를 좀 적게 하시고 네. 음봉일 때 매수를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어제 그저께가 네, 매수를 많이 해야 하는 타이밍이었죠. 그러네요. 네. 그래요. 하이닉스 뭐 서프라이즈 난다 이번 2분기에 뭐 영업이익도 뭐 1조 돌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향후 DRAM 값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올 연말까지 4분기까지 한다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우선 어떻게 말씀드릴까? 투자에 중요한 또 정보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DRAM Exchange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TV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실제적인 그 DRAM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도 오히려 더 하이닉스나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파악하실 때 더 유용한 실물 그 지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DRAM Exchange라는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DRAM 인덱스 값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승 추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상승 추세가 나타나진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상승 여지가 더 높다라고 지금 현재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하이닉스 25,000원에서 좀 손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외국인 네. 기관 양 매도 때문이다. 그들이 턴할 때 어차피 주가는 갈 것이라서 지금쯤 정해주시는 가격 범위 내에서 음봉일 때 한번 사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3차적으로는 32,000원까지 길게 본다면 여기까지 목표 주가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종목 정도만 얘기를 더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오즈 게임즈가 되겠는데 네. 네, 지난번에 제가 월드컵 테마 때 한번 소개해드린 종목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때 조금 수익 나고 바로 이제 매도가 됐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기준점으로 삼았던 추세선이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손절을 했던 터였는데 네, 네 어제 온 그저께 다시 모양이 좋아져가지고 재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더라 하더라도 우선 손절 라인이 깨지면은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네. 설사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네오즈 게임즈 워낙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금방 추세를 복귀하는 모습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추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역시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요. 지금 2분기 같은 경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네, 피파 온라인 2라는 게임이 월드컵 덕분에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는 더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수급도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오즈 게임즈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오늘 시가도 괜찮고 39,000원에서 오늘 시가 네, 매수하시면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손절은 우선 38,000원 정도가 깨지게 되면은 네, 우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다시 매도를 하신 다음에 네. 그 위에서 움직임을 확인하시고 재매수가 가능하시겠지만 37,500원을 깬다. 그때는 전량 매도. 네, 완전 손절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42,500원이 되겠고요. 네. 2차적으로는 45,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이닉스에 이어 3분기 또한 이익이 굉장히 증가할 것이라 예상이 되는 네오즈 게임즈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 김진홍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월 9일 금요일 이번 주 주봉이 완성되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플러스로 출발하는데요. 뉴욕 증시 추가적으로 다우가 100포인트가량 더 올랐죠. 어제 우리 증시 분위기 봤을 때도 오늘 아침 1700 돌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1700 넘기면서 출발하는군요. 시초가 분석해드립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오늘 1708포인트, 어제 종가 대비했을 때 약 한 10포인트 조금 못 되는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490은 넘긴 어제 종가와 비교했을 땐 3포인트 이상 뛰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77만 원 회복했었는데 오늘 아침 78만 원도 넘보고 있는 주가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도 다음 주에 이제 처음 다시 본격적으로 실적을 내놓는다라는 기대감에 어제 3% 이상이나 급반등했었는데 오늘 아침 50만 원보다 500원 모자라는 가격까지 올라왔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어제 아쉽게도요. 일단 현대그룹이 지금 채권은행하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은행으로부터 돈 빌리기 어렵겠다라는 안 좋은 얘기 나오면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외국인 매도에 1%대씩 하락 국면 면치 못했었는데 오늘 현대차는 반등하지만 모비스는 반등을 못하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4% 이상씩 급반등했었던 은행주들 한번 볼까요? KB금융, 신한지주 어제 모두 다 4%, 거의 한 5% 가까이 급등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신한지주는 조용하고요. KB금융은 0.6% 더 뛰면서 49만 9천 원 일단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KB금융 일단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은행주가 이제는 조금 갈 건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한국전력도 오늘 1% 추가 반등이 나옵니다. 삼성생명도 일단 밀리지 않는 모습. 오늘 보험주들도 좀 보셔야겠죠. 금통위가 발표가 나는 날이니까 말이죠. LG화학 어제 화학주 뭐 중에서도 LG화학은 많이 오르진 않았었는데요. 대만의 그 대표적인 화학업체 뭐 폭발 사고로 인해서 반사에 기대된다라는 뭐 그런 소재성 뉴스도 있긴 했었죠. 자, 현대중공업 요즘 정말 대장주로서 어떤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1.7% 오늘도 적지 않은 상승 탄력을 아침부터 보여줍니다. 25만 7천 원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저희가 좀 전에 한번 차트를 봤었는데 25,750원, 25,700원쯤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전자는 다시 좀 빠져버리네요. 그래도 9만 7천 원 정도면 꾸준하게 반등을 했으면서 오늘 약간의 물량이 그냥 나온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아침 4만 원을 회복합니다. 기아차도 역시 오늘 1.5% 더 뛰면서 3만 2천 원 정도에서는 안착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금융도 2% 상승하면서 어제 이어서 금융주, 오늘 은행주 괜찮다는 생각 듭니다. 삼성전기도 14만 9,500원, 15만 원에 500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군요. 삼성화재도 오늘 생명과 더불어서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신세계도 강보합.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많은 종목들이 일부 몇몇 종목이 약보합을 보일 뿐 거의 기본적으로 강보합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710도 넘겨서요. 1712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4% 급등했던 기업은행도 오늘 빠지지 않는 모습. 삼성물산은 5만 원을 넘겼습니다. 코스닥도 분위기를 짧게 보죠. 오늘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역시 좀 조용한데요. OCI 머티리얼즈 정도만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종목들 가운데 파란불 달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제 3% 이상 급반등했었던 서울반도체가 오늘 1% 더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빠르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CJ오쇼핑 그리고 어제 네오비지 게임즈 조금 약했었는데 모두 다 오늘 아침에 일단 반등으로 방향을 돌려놓는 모습이고요. 태웅의 6만 원선 회복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 6만 천 원까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그러나 아주 견조하게 상승을 쭉 해서 반등까지 성공시키는 모습이네요. 하나투어도 오늘 1%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 포스코 캠텍이 오늘 OCI 머티리얼즈와 함께 약보합으로 모습을 보여줄 뿐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 30위 종목이 다 빨간불입니다. 서부트럭 터미널 D 거의 한 4% 급등하네요. 네, 현재 코스피는 1713포인트, 코스닥은 492포인트입니다. 외국인도 오늘 조금은 사주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센터 배성영 연구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뉴욕증시 추가적인 상승 역시 오늘 아침에도 좀 도움이 되는 모습인 것 같네요. 예, 일단은 뭐 시장이 빠르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예,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글로벌 증시가 더블 D 우려에서 빠르게 벗어나면서 일단 저점 대비 큰 폭의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시장은 단기적인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얼마나 좀 더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시장의 역시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제도 언급드렸었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어닝 시즌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우리 증시는 물론 미국 증시도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부담이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 상승 시도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다음 주 그 미국 증시에서는 인텔과 JP모건 등 주요 IT 섹터와 금융 섹터가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인텔과 JP모건이 특히 시장 전반의 그런 방향성을 좌우하는 변수로 어닝 시즌에서 계속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국내 IT 섹터도 최근 다소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가 5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발표했지만 다소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텔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게 나온다 그러면 이러한 측면에서 모멘텀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인텔, JP모건 등등의 미국의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어닝 성적이 우리 증시에 어떤 모멘텀이 돼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1700에 좀 안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어닝 시즌 통과하면서 또 미국 쪽의 성적표 보면서 무르익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리스크가 다시 상당히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물론 이제 다음 주 13일 정도에 그리스 국채 발행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유럽 전반에 대한 그런 유럽 리스크도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유럽 리스크도 현재 뭐 유로달러 환율 추이를 봤을 때에는 이미 정점은 지난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인 잔파동이 남아있겠지만 시장의 방향성 자체를 바꿀 만한 변수는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로달러 환율도 뭐 장중에 트리셰 총재 발언 때문에 1.27달러 위까지도 한번 올라가보는 아주 뭐 반등의 새로운 어떤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오늘 아침 외국인이 사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1700 안착 넘어 그 이상의 박스권 돌파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 실적이 아무리 우리나라 그리고 뉴욕 쪽에서 좋아도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 그리고 올 상반기까지 시장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주도했던 것이 외국인 매수세였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외국인의 그런 매수 전환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일단 뭐 미국 시장이 2일 연속 큰 폭의 반등을 주면서 저점을 찍었다라는 인식이 일단은 확산이 된다 그러면 외국인 매수세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떤 전략을 펴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을 봐야 되는 건 알겠는데요. 그 중심으로 조금 더 살이 필요합니다. 살 붙이는 정도가 전문가분마다 약간씩은 다른 것 같은데 실적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 주신다면요. 예, 일단은 뭐 역시 이제 어느 섹터의 비중을 좀 더 높이느냐, 기존 네. 주도주로 비중을 높여가느냐, 아니면 기타 섹터로 좀 더 확산해서 네. 가져가느냐 그러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일단은 뭐 저희 부서에서는 그 IT와 자동차 화학 섹터가 일단 뭐 계속해서 국내 기업의 실적을 어닝 시즌을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3분기 이후에 다소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는 증가율 측면에서는 다소 좀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기존 주도주에 대한 집중에서 다소 좀 벗어난 주변 주로의 좀 확산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철강이라든가 조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는 뭐 금융주 뭐 이런 대표적인 종목으로 좀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철강, 조선, 금융 섹터까지도 실적 호전주 포트폴리오 조금 더 넓게 담아보자 이런 얘기셨네요.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 배성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의 출발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NH 투자선물로 가서요. 전소영 연구원 한번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간밤에 뉴욕 외환에서 유로화가 또 추가적으로 강세를 띈 것 같더라고요. 오늘 여기에 많이 떨어지면서 출발할 것 같은데 외환 시장 출발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은 4원 30전 하락한 1205원에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환율은요, 국내 증시가 강세로 리스크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었던 어제 국내 증시가 1%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외국인은 주식 순매수에 나서면서 환율 하락에 가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장 막판에 1210원이 무너지면서 어제는 13원 70전 하락한 1209원 3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오늘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금리 인상 모멘텀이 위안화 절상 이슈 이후에 오늘 우리 원화 강세 재료로 일단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일단 뭐 이제 금통위 같은 경우는 달러원 환율에 사실 워낙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제 최근 6거래 연속에 1220원대에서 지지되던 환율이 밤사이에 이제 급격하게 우호적으로 형성됐던 대외 여건에 힘입어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어제 1210원이 무너졌던 것이 좀 특징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오늘은 이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어쨌든 워낙 강세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달러 약세나 유로화 강세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고 특히 그간 이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엔화가 88.5엔까지 올라오는 등 리스크온 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사안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달러원 환율도 이런 글로벌 금융시장 분위기에 편승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오늘은 국내 증시 동향과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 동향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1210원에 형성되어 있는 구름대 진입 여부에 주목하시고 1205원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요. 네. 1205원이 무너지면은 1200원 하단 테스트까지도 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금통위 재료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또 대외 여건들 여러 가지 함께 엔화까지 유럽뿐만이 아니라 살펴야 될 변수들이 많다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구름대가 깨졌기 때문에 1200원까지 오늘 열어두면서 외환시장은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채권시장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 시그널 우려 때문에 어제도 또한 약세로 마쳤는데 오늘도 역시 금통위 재료가 특히나 뭐 외환시장 이상으로 채권시장에는 직격탄이 될 것 같거든요. 전망까지 덧붙여 주십시오. 네, 어제 채권시장은 말씀하셨던 대로 이틀째 약세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금통위를 앞두고 심리가 불안한 모습이었으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지 않더라도 매파적 코멘트는 불가피하다라는 인식이 채권시장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고 3년물은 4BP 추가 상승한 3.94% 그리고 국제선물은 15틱 하락한 110.28로 마감을 했고요. 현재는 이제 10틱 하락한 110.18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금통위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하지만요. 시장 분위기는 인상분을 반영하는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차피 현재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긴축으로의 선회가 아니라 정상화 차원이기 때문에 기조적으로는 이제 매월 인상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시장에서 기준금리가 조만간 인상이 될 것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만약에 오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호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2분기 경제지표 발표가 된 이후에 8월 지음이 정부나 한은에서 공감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국고 금리 같은 경우는 121 이평이 3.90%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는 이제 4% 진입 테스트 과정이고요. 네. 이러면 오늘 이제 4% 진입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4% 같은 경우는 월간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강력한 저항선이라는 건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뷰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시장이 쏠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어서 네. 이에 대해 대비하는 모습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채권시장 전망까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변동성 감안해야겠네요. NH 투자선물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블디 부려 완화에 또 미 증시 훈풍에 코스피가 1708포인트로 개법 상승했고 지금은 1710포인트도 살짝 넘겼다가 다시 약간 하회된 1709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뭐 아주 많은 폭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사줬고 오늘도 역시 현물을 소폭이나마 담아주는 모습 다소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말이죠. 앞으로 변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금통위 앞두고 이번 주 또 마지막 거래일을 맞아 어떤 전략으로 마무리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 지점의 박재민 대리와 더불어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장 아침에 이 정도 예상하셨는지 어떤 느낌으로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예, 일단 다우가 사흘 연속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 지금 10포인트 오른 1709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뉴욕 증시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어저께 미국 증시가 이제 바닥론을 펴면서 3%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금일 밤새 이제 고용지표 개선으로 인해서 다시 10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네. 코스피도 뭐 다우의 훈풍을 이어나가면서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미국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금융주가 상승 탄력이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도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인데 10일 알콰를 시작해가지고 뭐 IT 쪽 뭐 이런 실적들이 전부 다 지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적 개선이 상당히 많이 된 걸로 이번에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다우가 그동안에 단기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지 사실 지표는 한 주는 좋았다가 또 어제 같은 경우 아니 밤사이 이제 고용 지표는 또 좋았다가 그래서 지표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예 딱히 뭐 지금 무조건 상승 추세에 걸려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원인 분석이 애매하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 남유럽도 사실 일주일 전만 해도 상당히 지금 스페인이고 국제 돌아오는 만기도 그렇고 네. 불안정성이 가장 컸었는데 스트레스 테스트가 결과가 아직 나온 것도 아니지만 재무건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지금 평가를 했고 20위에서 23위 결과가 나오겠지만 물론 통과될 걸로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지만 결과는 이제 까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부 변수가 너무 지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 분명 오늘 장 시작은 어제 다우 훈풍으로 좋게 시작을 했지만 외국인의 매수 강도 어제도 20포인트 넘게 올랐지만 매수 강도가 세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네. 지금 프로그램 베이시스도 보면 백어데이션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은 지금 사실 좋지 않아요. 수급 적인 면도 어떤 외부 변수 시장 여건이 전부 다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일 뭐 전기전자 의류정밀 금융증권 이런 쪽으로 상승폭을 전 업종이 웬만히 음식료품을 제외하고 상승을 하고 있지만 지금 20일 이평선까지 딱 올라온 시점이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 뭐 장중에 20일 이평선 1709 정도 되는데 지금 그 밑에서 상승폭을 제한을 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변수를 더 살피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금통이 이제 금리 인상 결정 여부가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번 달까지는 거의 이제 동결이라는 전망이 계속 유지가 네. 되고 있는데 8월 달 금리 인상론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네. 사실 경기 지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시아 중에서 지금 가장 성장세가 크게 일어나고 있고 네. 수출 회복세나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억제를 위해서도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되면 주식시장의 단기 악재로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도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관망 추세로 조금 지켜보시는 시장이 더 올바른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일단 쉰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변수도 많고 실적 시즌을 통틀어서 조금 전망을 여쭤보고 싶은데 특별히 IT 자동차가 글쎄 앞서서도 저희가 배성영 연구원께서 역시 키포인트는 IT 자동차 중심으로 비중을 조금 더 둘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요즘에 좀 뜨문뜨문 하지만 좀 이쪽 섹터도 가나 싶은 그런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그런 섹터를 좀 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시킬 것인지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IT 자동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주어져야 그쪽으로 집중을 할 수 있을 텐데 역시 실적에 있어서 IT 자동차 기존 주도주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이제 2분기가 꼭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어서 말이죠. 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현 시점에서 이제 IT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는 섣불리 추격 매수에 나서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섣불리 추격 매수를 좀 지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3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아직 나온 상황이 아니고 가시화가 되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IT 자동차들이 이번에 2분기 실적이 거의 상장사 영업이익의 30%를 거의 차지하는 그 엄청난 실적을 지금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네. 뭐 예상은 사실 3분기까지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은 되지만 주식은 이미 2분기 실적까지 거의 웬만히 선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수요일날 가이던스를 발표했었죠.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긴 하지만 오히려 그날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네. 항상 뉴스에 뭐 판란을 이러면 경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실적이 가시화가 되면 그동안 주가를 올렸던 선반영됐던 그런 측면이 조금은 이제 주가의 조정 측면으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어떤 눌림목이 올 때 IT 자동차 그리고 관련 부품주들은 매수 기회를 모색하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네. 3분기까지 좋을 걸로 예상은 되지만
좀 이제는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으로 IT 자동차는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 포트폴리오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시면은 어떤 실적 내수주 그리고 소비재 우량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다 변화를 시키고 있어요. 네, 외국인의 맞아요. 예, 네. 많이 시장에서 사는 것 같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난 날도 내수주나 어떤 소비재 우량주는 좀 사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은 왜냐면 하반기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되고 그리고 시장 여건이 지금 이제 좀 그동안에 많이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네. 좀 안정적인 또 추세로 좀 돌리겠다, 해기하겠다 이런 쪽으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금리가 인상이 되면 당연히 은행주나 금융주 이런 거는 뭐 예대마진이나 어떤 수익률 측면에서 당연히 좋아질 거고 네. 유통 음식류 쪽 내수 소비재도 미국이나 중국 지금 소비 확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맞물려서 대안 투자로 분명히 외국인이 주목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장기로 보시면 이런 쪽은 계속 비중을 늘려나가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연준에서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게 대규모 유동성 투입같이 예전처럼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조짐이 좀 보이니까 앞으로 더 회복을 더 빨리 시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검토만 하는 걸로도 내수나 어떤 소비재 이런 쪽에 대해서 미국 쪽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더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수 소비재 우량주는 더 확대를 좀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IT 자동차는 실적은 좋겠지만 단기 트레이딩 입장 매매를 좀 하시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수 소비재 하반기까지 좋을 건데 언제쯤 포트폴리오에 담을까? 지금부터 담으라는 얘기신지 이러다가 IT 자동차주 가면은 그때 또 갈아타야 되는 건가요? 사실 요새 장을 보시면은 네. IT 자동차 기존의 주도주가 오르는 날이 있고 뭐 중공업 기계 비철금속이 오르는 날이 있고 좀 하루하루 순환매적으로 좀 돌아가는 양상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적으로 돌아갈 때 오르는 날 사기보다는 떨어지는 날 사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네. 뭐 현대백화점의 이런 신세계 그리고 유통주도 그동안 모델로였던 롯데쇼핑 이런 주식들은 지금도 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하반기 보시면은 조정받는 데 조금씩 모아가지고 네. 가져가시는 전략이 가장 유효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경기 부양한다 그러고 그래요. 중국 쪽도 그렇고 우리도 사실 뭐 금리 인상이 어떻게 보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봤을 때는 역시 내수, 각 나라마다 내수는 다들 챙겨가는 분위기라서요. 하반기까지 좋아지는 그리고 외국인도 강력하지 않지만 약간씩의 입질 베팅이 들어오고 있는 내수주 쪽에 대한 관심 역시 좀 넓게 함께 가져가자 기존 주도주와 더불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 지점 박재민 대리였습니다. 오늘 전략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가요 1,708포인트인데요. 오늘 아침 1,700선 안착에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710까지 약간의 터치 정도만 해본 어제 1,700이 오늘 1,710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장 열린 지 30분 좀 안 되는데요. 200억 조금 웃돈은 많지 않은 매수세 현물에서 보여주고 있고 선물은 아주 초반에는 동반해서 사는 것 같더니 지금 600개약 정도 많지는 않지만 일단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1710포인트 안쪽에서 어제와 비슷하게 변동성이 크지 않다면 진행이 될 텐데 역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관건은 금통위가 되겠죠. 외국인들의 수급에도 특별히 영향을 줄 것 같고 오늘 이미 금통위에 대한 인상 기대감 반영을 하면서 매파적 발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이미 워낙 강세 쪽으로 1200원대 쪽으로 방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 좀 풍성한 종목 얘기는요 잠시 후 마켓앤센증시로 다시 돌아와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